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입니다. 자, 먼저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런칭 이벤트를 하는데, 자, 30일하고 1일 온라인 유료 강의 또 진행을 하고, 1개월 라이브 방송 이용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요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조종 파동 계산기 제가 쓰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다 끼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요게 처음에 이제 유료 강의나 뭐 1개월 라이브 방송 다들 가격이 있지만 또 신규 런칭 이벤트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평소 때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그리고 거기에 꾸준히 수익 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기 앞서 가지고 자, 뭐 이런 방송도 있고요. 예, 무료 강의 때는 많이들 오시는데요. 그죠? 유료 강의도 많이 신청하셔서 이런 서비스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시장 오늘 중국 증시가 0.12%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는 플러스 0.32%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1,190원 40전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니케이하고 오늘 코스피는 올랐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전멸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CJ&N 빠졌고요. 신라젠 소폭 반등 나왔고 HLB 빠졌고 포스코케미칼 빠졌고 그냥 오늘 코스닥은 그만큼 상당히 안 좋았다. 뭐 요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상당히 안 좋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자, 외국인들이 9월 5일부터 현재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그 연기금은 그냥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계속. 그리고 오늘 투신도 좀 들어왔었고요. 일단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중형주, 소형주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대형주에 들어오는데, 자, 지수에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조금 포착이 됐던 것이,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전접종 그리고 중형주에 대한 베팅을 좀 했거든요. 자, 평소 때 같았으면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유지를 하는 이런 모습이 외국인이었다면, 자, 오늘 외국인들은 중형주 전기전접종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조금은 키 맞추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자리에서 넘기는 것이 본인 입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비스업, 철강금속, 기계화학, 증권,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뭐냐면 철강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업종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져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추이를 잠깐 보면, 자, 말 그대로 박수권 상단입니다. 박수권 상단이에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넘어갈 듯못 넘어가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저런 자리 자체가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 박수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하게 저런 힘싸움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은 눈치 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앞서서 43,500원, 43,000원대가 저가 권역이었지만 지금 그 이후로 주가를 많이 올렸거든요. 올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형성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 차트가 뻑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낼게요. 뭐요 1년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 16일이죠.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16일부터 19일, 16, 아니 18일까지는 마감 시황을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국경제TV에서 런칭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할 텐데, 그때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고가 권역에 대해서 뚫지 못하는 자리가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SK이닉스도 고가 권역에 대해서 뚫지 못하는 자리. 뚫었지만 이게 뚫었다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자잘한 이런 파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SK이닉스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뚫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죠. 왜냐? 지금 확실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했죠.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경기 부양을 할것 같은데, 그게 좀더 급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러프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될 것이냐. 협상을 지금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고위급 회담을.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이냐. 확정된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SK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고가 권역을 뚫기에 상당히 부담감이 따른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저가에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정말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정말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제철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미리 기관 애들이 밑에서 지금 눈치를 까고 미리 선매수 선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을 이렇게 붙이면서 미리 요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손바뀜이 조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지금 붙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연기금이 계속 밑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닥을 잡아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포스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졌어요. 그림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반등 안 놓고, 이런 반등이 조정 파동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후 빠졌죠, 그냥.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다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빠져버릴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레 조금 궁금하네요. 얼마지, 이게? 시가가 61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61만 원이고요. 저가가 15만 5천 원이었죠. 15만 5,500원. 최소가 32만 9천 원입니다. 32만 9천 원. 최대 43만 원이니까. 33만 원. 넘었네. 그죠? 넘었고, 중간값이 얼마냐? 38만 원. 여기까지는 올라왔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빠져가지고, 이게 이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뚫지 못하니까 또 빠져버린 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인 거죠. 다시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파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결국에 딱딱 맞잖아요. 결국 요 앞서 계산했는 거대로 이렇게 딱 맞고 딱 빠지는 이런 그림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현대제시도 한번 해볼까요? 자, 현대제철도, 자, 여기에서 빠졌는 거는, 요 반등은 나왔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자, 요 뭐, 138,500원이죠. 잠깐, 74,200원. 이거 맞나? 맞네. 74,200원.
아이고. 10만 원, 11만 원이요. 10만 원 있죠. 반등이 여기까지만 딱 넣고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반등 자리를 뚫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걸리니까 11만 4천 원이요. 그 자리에 걸리니까 못 뚫고 또다시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요까지 빠졌잖아요. 여기서 요 제가 볼때요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요게 11만 5천 원. 요게 잠깐만. 얼마냐? 6만 4천 원. 그 8만 3,600원이야. 반등이 나왔죠. 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 9만 원, 중간 값이 이제 9만 원인데. 딱 여기서 이렇게 빠졌던 값이 여기 딱 터치라고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앞서 봤던 포스코보다 더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조정을 보일 때 반등이 항상 반등폭이 일정 부분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력이 이탈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반등이 더 더딜 수 있겠죠. 대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빠질 때 반등폭이 안 나오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겠죠. 지금 바닥을 좀 차디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동을 요거를 개선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주식이 빠지는 걸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제롬 파월, 요게 이제 강대강 기조입니다. 강대강. 트럼프는 지금 주가를 경기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사실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단순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올인을 한 거예요. 재선하겠다. 자, 재선해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씨, 트럼프가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가 빠졌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올려야 되죠.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다시 한번 더 협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한번 내지 두번 얘기하는데 트럼프 계속적으로 세 번, 네 번, 아니면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결국에 트럼프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것이, 자, 어제 안 자면서 봤는데, 다우 증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 번만에 여기까지 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갖다 붙이고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개선을 이슈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음봉이 큰 캔들은 한 번만에 이걸 깨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밑에서 빠질 때는 붙었지만, 빠질 때 붙었지만, 다시 오를 때는 거래량이 계속 빠져왔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던 물량이지, 이것을 부양하는 물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9월 17일, 18일 뭐랄까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미국장이 확실한 뭔가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돌파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은 오로지 기대감만으로는 시장을 들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박스권에 한정된 상승만이 제한된 상승만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알아두세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북미 실무회담 시작. 미사일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아, 요거 외국인 얘기하다 말았구나. 매수하는 기간 외국인 코스피 내일까지 상승. 자, 앞서 얘기했던 게 연기금 방어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중형주 사고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밑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코스피가 내일도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담되니까 지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밑에서 잡아주거든요. 지수를 키 맞추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수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거우니까 지금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안 돼?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도 부담스러우니까 밑에 다른 걸로도 맞춰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지수를 유지를 시키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장에서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다음 주는 조정이 좀 나타날 여지가 저는 높다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북미 실무회담 시작. 미사일보다 중요하다. 아, 이 북한 얄미워 죽겠어요. 오늘 또 미사일 쐈는데, 일단은 북미 실무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원하는 것이 정상회담을 하자. 근데 이제 미국은 실무회담부터 하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미사일을 또 쐈죠.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일단은 경협주가 다 반등이 났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이게 경협주 예상이 되십니까? 경협주 세력을 보는 거예요, 세력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세력을 봐야 된다. 세력을 봐야 된다. 경협주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경협주가 안에서 경협주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 것만 해도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가스, 남북농업주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협주들, 뭐 전기 관련 업체들 다 합치면 약 2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200개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좀 라이트합니다. 좀 잡주예요.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협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양아치예요, 사실. 경협주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개별 종목군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실적이 동반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엔 주도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는 안 된다. 주도주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주도주가 보이더라도, 주도주는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 대장주를 보시면 대장주는요 항상 실적이 동반됩니다. 실적이 동반되지 아니한 대장주는 없어요. 심지어 정치 테마주도 1등은 실적이 동반돼요. 적자는 아닌 기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경협주가 이렇게 날고기고 뛰고 올라가고 하더라도 1등은 분명히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조건 경협주가 이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 거고,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세력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아난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방송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뽑아냈거든요. 1차적으로 털린 건 맞습니다. 1차적으로 뽑아내면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 물량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요 자리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기점으로, 2만 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거래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졌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존하는 애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등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하지만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보면, 차트를 그려도 항상 올랐다가 빠져서 반등을 항상 보이거든요. 빠졌을 때 반등을 보이죠. 빠졌을 때 반등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난티는 그런 그림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죽는 종목군들이 보면 항상 반등이 나옵니다. 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고가고는 죽을 때
이런 반등 하면 줘요. 그리고 죽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난티는 반등 자체를 안 줬어요. 반등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얘가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15,000원까지는 한번 만들어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20,000원까지 충분히 얘 한번 만들어낸다 봐요. 이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죽을 수는 있겠죠. 지금 만들어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현대 엘리베이터도, 자, 이런 것들도 보세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죽이고 올리고, 죽이고 올리고, 죽이고 올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자, 에코마이스터도, 자, 죽이고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에 이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반등 파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반등이 안 났으니까, 물려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세력의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되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것은 아난티하고 앞서 봤던 에코마이스터, 요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성공단을 쉽게 풀어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유엔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강산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협주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돈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분들은 일종의 조금은 잔챙이 그런 금액으로 빠졌을 때 조금 들어가는 단계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경협주 항상 얘기했죠.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사줘야 된다. 이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스탠스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스탠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 관련해서도 차라리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세력이 이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에. 그래 빠졌을 때 한번 유입될 수 있는,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HLB 효과 끝 제약바이오 일정 체크.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을 제가 아까 전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일정이. 자, 요 내용인데, 자, 9월 12일까지 폐암학회가 있고, 종양학회가 9월 27일과 10월 1일이에요. 그래? 그리고 11월 6일, 11월 11일이 면역 종양학회고요. 네. 자, 요런 것들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당뇨학회, 이런 것들. 그리고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정지해놔서 이 화면을 꼭 찍어놓으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유튜브 이런 정보로 얻고 가는 거죠. 자, HLB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HLB가 이번에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다는 뉴스에 의해서 지금 앞에서 주가의 선반영이 조금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이 봉이 너무 큽니다. 사실 이게 60%짜리의 음봉이에요. 옛날에 이 60%짜리 음봉 정도 뜨면 이거를 사실 이 돌파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반등 파동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뻗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조정 파동이, 자, 고가가 73,300, 뭐, 어디 자리 볼까요? 이거 꼭대기 해볼까요? 73,900원이죠? 73,900원, 21,800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하려다가 이게 계산을 못하니까 그만뒀는데, 자, 그러면 41,600원. 그리고 중간이 이제 47,800원입니다.
41,600원이고 47,800원 요 자리에요. 어때요?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결국에는 이 반등이 나와서 여기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못 넘긴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또다시 흘러내리는 그림이 많이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내릴 확률이 지금은 대단히 높아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한계치까지는 반등이 나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파동 자체가 조금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41,500원짜리가 이탈되면 그때 조금 위험 신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만원짜리 이탈 시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일정에 대해서 보면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군 잠깐 올라왔다 빠지고 뭐저 종목이 잠깐 빠졌다 오르고 뭐 그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오늘 조국 테마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존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로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가 지금 뜨고 있는데 그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늘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정욱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알아놓으세요. 아무거나 이제 사지 마시고 요런 그림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휴닉스 소재는 적자입니다. 요건 적자. 휴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홍석현 집안이죠. 요게 또 홍라이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또 호텔신라와 또한 번씩 같이 움직일 때 있습니다. 근데 요건 지금 적자예요. 자, 우리가 디지털조선 요거는 요즘 실적이 좀 나오죠. 김무성 관련주죠. 김무성. 자, 태영건설. 그리고 여기 SBS 미디어 홀딩스는 요건 아시다시피 SBS입니다. SBS. 요런 거 조금 무거워요. 자, KNN, 고려산업. 요런 거는 조금 그래도 실적은 괜찮을 텐데. 자, 오늘 요런 것들 좀 움직였는데. 자, KNN. 자, 이게 항상 보면 추석 전에 정치 테마주가 한번 움직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조금 봐야 돼요. 자, 앞서서 지금 그림 자체가 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 뽑아내는 양상인데요. 이대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림 자체가. 오늘 일정 부분 차익매물이 좀 나타났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팍 뛰어서 갭으로 딱 뜨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얘네들의 의중은 요걸 무너지지 않겠다,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여기서 지지 여부, 그리고 이격이 붙어 오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죽을 때는, 자, 요 자리 보이시죠? 1370원 요런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세력이 이탈되는 걸 봐야 돼요. 쉽게 이탈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계속적으로 조금 뭔가를 좀 숨을 고르고, 저는 또 홍정욱 씨가 정치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슈를 좀더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지금 보면, 자, 봅시다. 주가 자체가 보더라도, 지금 요 매물대를 지금 밟고 올라간 거거든요. 요번에 요 상승이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70원대 지지업으로 확인하자. 사실 이제 어제까지 하더라도 뭐 화천기계 뭐 이런 것들 조국 테마주가 많이 올랐죠. 어제 이제 갑자기 딱 서는 건 뭐야? 이제 설거지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설거지 물량. 이런 것들은 거래량 없다가 쫙 갔다가 여기 딱 터지면 이 뭡니까? 결국 2,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약300% 터지고 이건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봤던 지금 KNN은 조금 시세가 다르거든요. 지금 요거는 고가 권역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5,000원짜리 위로가. 요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끝났다고 봐야 되고. 자, KNN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세를 한번 빡 뽑아냈을 때, 그죠? 김무성하고, 지금 뭐, TV조선에 대한, 시청률.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 시세를 좀 더 낼 수 있어요. 흐름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돌렸던 요 자리가, 요것이, 세력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최소 여기 요 자리 위로는 한번 넘기겠죠, 다시. 거기 이제 3200원대 위로 한번 넘긴다 봐야 되죠.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한번 잡아본다면, 4630원이었고, 1475원이죠. 3,400원. 그래. 그냥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다시 한번 뽑아내겠죠. 3,400. 요 정도.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보고, 그죠?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파동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던 것이 여기까지 딱 갔던 것도 파동 때문이잖아요. 여기까지 딱 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홍종욱 관련주를 본다면, KNN이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고, 이게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조선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대신 정치 테마주도 시가총이 작아요. 이런 것들 큰 금액보다는 조금 자잘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런 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G 이니시스. 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시세가 여전히 붙어있어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핀테크 관련이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지금 계속 시세가. 자, 살펴보시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자, 해마로 많이 나오죠. 해마로 우리 방송 통해서도 세 번 했습니다. 네 번. 이것도 지금 시세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패스트푸드에 대한 점유율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예, 살펴보시고요. 한국 알콜 유진테크. 자, 한국 알콜 거래량이 조금 적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 지금 앞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한국 알콜이 이게 지금 화학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에 대한 소재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 알콜이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테크였죠. 자, 유진테크도 지금 반도체 D램 관련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진테크도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마저 다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번에 신규 런칭 이벤트가 있습니다. 31일 온라인 유료 강의 총 6시간 진행이 되고, 다시 보기 가능해요. 그 다음 달에 1개월 라이브 방송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정 주가 계산기, 그 조정 파동 계산기 함께 드리는 서비스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도 잘 이겨내셨을 거라 봅니다. 이제 연휴 되기 전에 내일 하루 남았는데, 시작이 반이고 그리고 끝이 또 반이죠. 추석을 앞두고 잠깐 쉬는 타임이니까 내일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즐겁게 시장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